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자, 쫀득한 감자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자전은 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채 썰어서 전을 구우셔도 되고, 또 우리 감자 옹심이 하는 것처럼 갈아서 물은 빼고 감자 전분과 감자 건더기를 섞어서 구우면 제일 쫀득하고 바삭하고 맛있고요. 그렇지 않으면 갈아놓은 상태에서 밀가루만 더 넣어서 이렇게 반죽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. 강판에다가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데요. 힘이 들어요. 믹서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팔이 많이 아프거든요. 지금 감자는 500g 준비했고요. 믹서기에다가 갈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박하게 썰어서 갈으시는 게 좋습니다. 물을 지금 한 2컵 정도 넣었고요. 물을 조금 빼주겠습니다. 질척거릴 정도로 빼주시면 돼요. 자, 이 정도로 물을 빼주겠습니다. 완벽하게는 안 빼줘도요, 이 정도만 됩니다. 이거를 너무 꼭 짜버리면 전의 양이 너무 조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로만 빼겠습니다. 요거는 이대로요, 지금 이 상태로 10분만 놔두겠습니다. 한 10분 지나기 때문에 이 물을요 버리시면 돼요. 이렇게 전분이 들어갔잖아요. 근데 이게 좀 질적하잖아요. 여기다가 전분을 더 섞어주시든지 밀가루를 좀 더 섞어주시면 됩니다. 이걸 만약에 다 짜버리고 하면은 양이 얼마 안 나와서 전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은 양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. 자, 밀가루를요. 자, 10분 듬뿍 넣었습니다. 아, 소금 간을 좀 해주겠습니다. 고운 소금을 넣습니다. 단맛 날 정도로 넣지 마시고요. 이렇게 설탕을 약간만 넣겠습니다. 떫은 약간 그런 느낌 있죠? 그거 좀 잡아주거든요. 다 됐습니다. 자, 농도는 이 정도. 자, 아이를 위한, 이거는 스팸, 햄 한 스푼 다졌고요. 자, 이거는 아빠를 위한 청양고추 다진 거고요. 당근과 대파와 양파를 조금씩 다졌습니다. 약불에 맞춰 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너무 센 불에 하면 또 탈 수도 있으니까요. 자, 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시고요.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구워야 되기 때문에 자, 작게 하겠습니다. 아이를 위한 자, 스팸 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놓으면 됩니다. 섞어서 자, 이쪽부터 굽고 또 고추 넣고 하면 돼요. 매운 고추가 들어간 겁니다. 자, 이제 아래쪽이 좀 힘이 생겼다 싶을 정도로 노릇해졌으면 돌리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약한 불로 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익으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. 이거를 바삭하게 굽고 싶으면 기름을 더 둘러서 완전 튀기듯이 구워야 되고요. 그냥 쫀득하게 굽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워주시면 돼요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말랑말랑하게 다 익었습니다. 금방 익거든요. 감자는 갈았기 때문에. 오늘 감자 한 500g으로는 이렇게 구우시면요, 한 동그란 게 한 6개 정도 나옵니다. 감자전 다 됐고요. 그냥 드셔도 되고요. 혹시 또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간장과 식초와 물을 1:1:1로 이렇게 희석해서 드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감자전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